안녕하세요. 자, 양아담입니다. 사실, 여러분이 안 좋아할 것 같아서, 종이접기 형아라고 불러주세요. 자, 이번 시간은, 이 비행기, 장수풍 내기 비행기를 저어볼 겁니다. 자, 이걸 접으려면, 이렇게 해서, 세모를 하나 접었다가, 펴세요. 뒤집어서 이걸 또 한번 이렇게 접어줄까요? 이쪽에서 반쪽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. 그러면은 이거부터는 이렇게 중요합니다. 사각주머니를 만들었어요. 사각주머니 모두들 아시죠? 견디. 여기서. 그 다음에. 자, 이제 모두들 아시겠습니까? 알겠으면 이렇게 한 다음에 네. 이쪽 아시죠? 이상에 따라서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. 네, 너무 거 올라가지 않겠습니다. 여러분이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까. 자, 여기서 이렇게. 그런데 저번에는 카네이션을 접어보았죠? 카네이션이 제 첫 번째 종이접기였어요. 놀라셨죠? 꽤 놀라셨어요. 때문에 카네이션이 제 첫 작품입니다. 자, 여기서 따라서 잡아줄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뒤집어. 이렇게 반으로 잡아주세요. 네. 이쪽에 이만큼 걸리는 만큼.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세요. 감쪽같죠? 이렇게 그냥 넣은 거 보이시죠? 보이시죠? 그다음에 아까 저런 반으로 접었어요. 자, 이렇게 접었죠? 그다음에 여기 이 손을 따라서 이건 우리 어머니의 온라인 예배 소리예요. 여러분은 하나님
여러분 중에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. 하나님을 꼭 믿으세요. 자, 마지막으로 이렇게 접었다가 펴서 이거 늘려서 접으면 완성이에요. 자, 다음 시간에는 좀더 재밌고 정말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카네이션은 제첫 제품인 거 기억나시죠?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고 신나는 종이를 꺼내서 오겠습니다. 그리고 맛있고. 안녕.